사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산성비가 아닌 평범한 비만 내려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염이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금속, 박테리아, 기름 등 각종 오염물질이 쌓여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는 땅에선 이런 오염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살펴볼까요?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타이어가 도로에 마모되면서 생기는 가루, 식당을 포함한 각종 상업시설과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오수, 음식물 쓰레기, 미세먼지 등 여러가지 오염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단지와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죠. 대형 트럭이 다니며 생기는 분진, 야덕장과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등에서 다양한 오염물질이 생기는데 특히 화학물질이나 유류 등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 많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농약, 퇴비, 비료뿐만 아니라 축사에서 생기는 분뇨와 배설물 등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발생하죠. 이런 오염물질들이 지표면에 잔류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워낙 다양한 장소에서 다량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확실한 배출원을 특정하기 어렵죠. 이걸 비점오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오염물질의 상당량이 자연적으로 정화됐다고 합니다.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땅에 스며들면서 어느 정도 여과가 됐거든요. 땅이 필터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도시화 이후 도로의 포장 면적이 증가하면서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포장도로는 빗물이 흡수되지 않으니까요. 여과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하천에 흘러들어가 빠르게 수질을 오염시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비점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이 더 심각해졌죠. 여름철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도 비점 오염물질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면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수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점오염물질 배출을 막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기 쉬운 곳에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인공습지 등 자연여과가 가능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있죠. 길가다 종종 볼 수 있는 투수블럭도 비점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2025년까지 전망치 대비 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대처뿐만 아니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다고 해요. 반려동물과 산책 시 꼭 비닐봉지를 준비해 배변 수거하기, 거리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않기, 비가 오기 전 집 앞을 자주 청소하기, 세차는 반드시 세차장에서 하기 등 간단한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세탁기를 설치할 때 앞베란다가 아닌 뒷베란다나 다용도실에 설치하면 좋대요. 앞베란다는 우수관과 직접 연결된 경우도 있어서 세탁기에서 생기는 우수가 그대로 빗물에 유입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에서는 비료를 꼭 필요한 양만큼 사용하고 사업장의 야적장은 지붕을 설치하거나 빗물이 닿지 않도록 관리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비점오염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비가 오는 흐린 날씨에도 환경만큼은 맑음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